실시간으로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응해야 하는 스타크래프트의 세계. 손목처럼 움직이면서 얼굴의 윤곽선을 따라 회전하여 단 한 가닥의 수염도 놓치지 않는 질레트 플렉스볼 기술처럼 순간순간 최적의 판단을 내리고 승리를 만드는 선수들, 그 플레이에 항상 감탄할 때가 많은데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능력, 최적의 대처를 찾아내는 재능은 프로게이머의 덕목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ASL 경기에서 허를 찌르는 전략에도 유연한 대처를 보여준 경기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상대가 나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는 느낌처럼 선수 입장에서 정신적인 타격을 입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당하는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로 승부욕이 꺾이는 그런 경기. 바로 이용호 선수와 이재호 선수의 ASL 시즌9 16강 A조 승자전 두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평소 전략을 잘 사용하지 않는 이재호 선수가 빠른 전진 배럭을 시도합니다. 어차피 위치는 정해져 있으니까 전진해서 올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영호 선수는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대처로 완벽한 방어에 성공을 하죠. 선수는 거의 극단적으로 가스티치를 중단했거든요. 네. 페이크성으로. 이어지는 이재호 선수의 몰래 팩토리조차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 찾아내며 벌처로 이재호 선수의 의도를 좌절시켜버립니다. 이쪽이 사실 우범 지역이거든요. 네. 그리고 평생기면 또 마인 또 마인 배수가 얼마나 더 중요하겠습니다. 네. 아, 이쪽이 또 뚫렸고 갑자기 달려드는 벌처에 의해서 진영이 승자와 패자를 가른 요소는 단 하나. 바로 이용호 선수가 보여준 완벽하고 유연한 대처였습니다. 10분 21초 만에 이용호 선수 승리 따내면서 8강에 진출합니다. 상대의 자멸이 아니라 그것을 유도하면서 만들어낸 승리라는 점에서 왜 이용호라는 선수가 특별한 존재인지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상대의 노림수를 대처하는 방법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죠. 사전에 노림수를 차단한다거나 받은 만큼 되돌려준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리고 또 하나, 상대 전략에 최선의 대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SL 시즌A 16강 B조 두 번째 경기에서 김성재 선수가 보여준 모습은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의 정석과도 같았습니다. 부유한 빌드로 시작한 자신의 허점을 노리는 이재호 선수의 벌처 드랍. 김성재 선수는 저글링을 활용해 완벽하게 방어에 성공을 하고 역상성인 뮤탈로 역습까지 성공을 합니다. 공간이 나오면 뮤탈스크로 지금 찔러서 상대방의 앞마당에 자원줄을 좀 마비시키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지금은 주요했습니다. 되로받고 말로 주는 김성재 선수에게 어떻게든 타격을 주기 위한 이재호 선수의 승부수는 바로 디펜시브 매트릭스가 걸린 드랍십 견제였는데요. 김성재 선수는 병력 드랍을 원천적으로 차단해가며 요소요소마다 최적의 수비 태세를 갖춥니다.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선적으로 탱크 하나는 내렸어요. 이 확장 규제가 최소한의 투자로 얻어내는 최대의 효율. 김성재 선수는 완벽한 대응을 보여주면서 이재호 선수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합니다. 두 번째 매체 저그 김성재 선수 승리 따냈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집계되는 경기 수에서 항상 탑5의 이름을 올리는 김성재 선수. 수많은 연습을 통해 몸에 배인 노하우와 반은 이것이 김성재가 보여주는 유연함의 원천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은 곧 개성이죠. 그리고 이 개성끼리 맞물리게 되면 때때로 인간 상성이라는 재밌는 구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선수 본인의 노력과 연구 등으로 가끔은 그 상성을 깨버리는 전개가 나오기도 합니다. 약 10년 만에 다시 다전제에서 이영호 선수를 만나게 된 김명훈 선수. ASL 시즌9 4강전에서 오래된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한 도전에 나서게 됩니다. 이영호 선수가 기습적으로 꺼낸 전략은 발리오닉 빌드. 특유의 감각으로 타이밍을 잡고 적의 본진을 향해 진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버로드로 상대의 진출 타이밍을 훤히 보고 있었던 김명훈 선수. 그 진출 시기 자체를 좀 늦추겠다라는 거고 테라는 확실히 그 6시 쪽 자원은 평소보다 좀 적은 감이 있어요. 네. 서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지금은 커트를 해낼 수 있느냐. 발킬만 떨구면 앞마당에는 성큼 콜로니를 건설을 하고 상대의 뒷마당 멀티에 게릴라전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영호 선수를 견제해갑니다. 생겼습니다. 진짜 빠르게 치고 나갔던 그 타이밍 러시로 경기를 끝냈다면 참 편안할 뻔했는데 네. 거리가 있잖아요. 본진과 6시 확장 간의 거리는. 그렇죠. 네. 여기서 탱크 터져나가고 있고 이영호 선수의 병력에서 발키리만 잘라주는 플레이를 보여주면서 견고한 벽에 조금씩 흠집을 내는 김명훈 선수. 예, 난리 났죠. 이건 쌓였어야 했거든요. 발키리는. 그렇죠. 여기 지금 터져요. 터져요. 있는 이런 상황인데 멀티 쪽을 내줄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 박살납니다. 네. 승기를 잡았다는 판단이 들자 망설임 없이 공격을 감행하고 이영호 선수의 베럭스 지역을 장악하며 지지를 받아내게 됩니다. 지지! 이영호를 잡아냈습니다. 이번 경기!
패배를 안겼던 상대에 대한 절치부심의 마인드, 그리고 자신의 스타일 변화까지 이뤄내는 유연함. 최종 경기를 꺾은 김명훈 선수의 경기는 이렇게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턱선의 굴곡을 따라 유연하게 반응하는 질레트 면도기의 핵심 기술 플렉스볼처럼 매끄러운 대처, 완벽한 상황 판단이 만들어낸 명경기. 이번 ASTL에서도 만나볼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